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현대해상 FK컵 대회 2일차 오늘은 B조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B조 첫 경기 판타지아 부천 FS와 가평 FS의 경기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박용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장영우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A조 경기 저희가 중계를 보내드렸고 오늘은 B조 경기 보내드리는데요. 먼저 B조 어느 정도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한 경기씩 다 모든 네. 조의 팀들이 치렀는데 군산과 부천이 1승씩 올리면서 현재 1, 2위를 기록하게 되겠고요. 구미와 가평이 1패씩 당하면서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승을 한 부천 입장에서는 뭐 추가해서 2연승 만들면서 확실하게 조 1위로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구미 FS를 5대3으로 꺾었던 부천인데요. 첫 경기 단추를 굉장히 잘 꿰었고요. 오늘 약체인 가평을 꺾고 확실히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가평은 역시 좀 어려움이 좀 있고 선수 스쿼드에서 있어서도 좀 수급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스트5 선수를 제외하고도 리저브 명단에 단 4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어제 첫 경기에서 군산에게 또 1대11에 또 대패를 당했거든요. 네. 그런 좀 분위기를 오늘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가평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B조 가평과 부천의 오늘 경기입니다. 저희가 앞서 뭐 멘트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평이 어제 좀 대패를 당했고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입장. 부천은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에 대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AC, AB, C조 이렇게 나눠져 있고 6강 플레이오프 올라가기 위한 전초전 내일까지 예선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평 FS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미 골키퍼, 김재규, 김대원, 윤준식, 박영준 선수가 나옵니다. 네, 정세미 골키퍼 이 JTBC 예능 프로그램이죠. 비정상 회담에서도 또 이름을 알린 선수인데 오늘 골키퍼로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은 이제 세미 라샤드로 나오는데 그렇죠? 오늘은 한국 이름 정세미로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하는 판타지아 부천 FS입니다. 김준호 골키퍼, 임경훈, 문직수, 허창우, 이두용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9번의 이두용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주 득점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FK리그 시즌에서 우수 선수로서 수상을 하기로 했었던 이두용 선수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뭐 준우승을 이끌었던 임경훈 선수도 오늘 또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킥오프 됐습니다. 판타지아 부천과 가평 FS의 경기입니다. 판타지아 부천이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되겠고 반대편 위치한 팀이 가평 FS가 되겠습니다. 뭐 지난 시즌도 중계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색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수가 굉장히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했을 때 좀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사용했었고요. 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두용 선수, 허창우 선수 굉장히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이 경기력을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 오늘 경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두용의 좋은 패스가 나왔고요. 수비가 걷어내지 않았다면 임경훈의 골이 될 뻔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의 공격, 문직수, 뒤쪽 연결, 임경훈이 길게 봤습니다. 허창우, 다시 뒤쪽으로 공간 잡고 있습니다. 왼발 다시 잡아놓고 마지막에 다시 터치가 이뤄지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네, 가평도 지금 부천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8번의 박영준 선수를 제외한 이 4명의 또 선수가 자신의 진영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공격권 기회를 가져갔었던 가평이었는데 그대로 무산이 되고 말았고요. 다시 기회는 부천에게. 이두용. 서서히 오른쪽 이동. 임경훈 받습니다. 임경훈. 슈팅 한번 때려봤고요. 코너킥 연결. 주장 임경훈이 코너킥을 차겠습니다. 총 9명의 후보 선수로 구성할 수 있는 이 풋살 컵 대회인데 4명의 후보 선수만 있기 때문에 가평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돌았을 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요. 빠른 핸들링. 끊어냈습니다. 자, 지금 수비 좋았어요. 역습 속도가 중요한데요. 박영준 치고 들어가서 다시 접어놓고
두 명 사이 혼전 상황. 박영준 연결. 자, 1대1 상황인데요. 들어갑니다. 가평이 첫 골을 만듭니다. 지금은 김재규 선수의 터치가 있었고 마지막에 수비 맞고 들어갔는데요. 네. 아, 이런 시간에 아주 기분 좋은 선취골을 터뜨린 가평입니다. 네. 뭐 기록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골장 리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자책골 네. 성향이 짙네요. 일단 3번의 허창호 선수의 발을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금 분위기 좋지 않았던 가평이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상밖에 이제 선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아주 첫 출발이 좋습니다. 네. 이두용 협력 수비를 통해서 볼단했습니다. 공간 들어가는 공을 끌어내는 임경훈. 뒤쪽 연결. 자, 먼 거리에서 때렸습니다. 오. 지금은 패스성이 짙은 스루 패스였는데 이두용 선수가 킥을 가져갔지만 벗어났습니다. 한 번에 길게 그대로 잡아내는 김준호 골키퍼. 임경훈 좌측 면쪽 넘겨줍니다. 수비가 잘 막았고 정세미가 나와서 일단 수비에 가담을 해줬습니다. 자, 앞쪽으로 가...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네. 줄 곳이 없었습니다. 3번에 김재규 선수가 지연을 해봤지만 상대의 수비 블러킹이 두 명이나 있었고요. 네. 일단은 뒤로. 문직수. 주구 움직였는데요. 공간 빠져들어가서 임경훈 쪽. 임경훈이 뒤쪽으로. 이두용. 치고 들어갔습니다. 왼발 슛! 골대를 맞았고요!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자, 지금 슛들이 묘하게 수비수들을 막고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주용 선수가 아주 강한 슈팅으로서 동점골을 엮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은 뭐 이두용의 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었죠. 이두용 한번 접고 들어가서 왼발 슈팅 골대를 맞았지만 아, 자책골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지금 3번에 또 김재규 선수가 좀 보였고요. 네. 일단 양 팀이 초반부터 굉장히 좀 치열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3번 맞고 들어갔습니다. 라인 벗어납니다. 지금도 두 명의 공격수가 에워쌌기 때문에 라인을 이용해서 시간을 좀 벌었고요. 지금 가평의 또 압박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흘려보냅니다. 김준호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다시 시간 지연시켜놓고 자신의 진영으로 1대1 동점 상황. 에이조와는 다르게 비조 어제 저희 에이조 경기보다 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 양팀 모두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부천도 6강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짓기 위해서는 많은 골이 또 오늘 필요한 경기고요. 그렇죠. 문직수, 임경훈 쪽으로. 임경훈 슛.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터치 좋지 못했고요. 문직수 잡았습니다. 흘려줬고 굴절 상황. 자, 빈 공간을 봐야 돼요. 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가평은 지금 홍지민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선수도 지난 시즌에 슈퍼 조커로서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네. 또 교체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걸렸고요. 다시 압박. 옆줄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좀 아니한 플레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초반부터 이런 좀 홈런 실수가 나오면 경기력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교체 박영준이 들어왔고 홍지민이 빠져나갔습니다. 문직수가 주고 움직였습니다. 임경훈 문직수 쪽으로 발을 갖다 대면서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네, 오늘 김대원 선수가 최후방 수비수 역할로서 상대 공격을 초반에는 잘 끊어내고 있습니다. 네. 정세미 잡아냈고요. 하하하. 골키퍼 나온 것을 본 것 네. 같은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비정상회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좌측 면쪽 이도영 다시 잡았습니다. 자, 치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이도영, 이도영 왼발 마지막에 걸렸습니다. 박영준. 아, 지금은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갔군요. 잔실수가 조금 전반전 초반부터 나오고 있는 가평입니다. 코너 쪽 코너킥 선언됐습니다. 부천은 지금 백남욱 선수가 피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대로 슛! 아, 네. 문희재 슈팅 벗어났습니다. 자, 문희재 선수도 어제 한번 골맛을 봤었거든요. 과감한 슈팅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다시 옆줄 벗어났습니다. 교체스러운 문희재. 임경훈. 임경훈의 슛! 안쪽에서 공간이 보이지 않자 이제는 다소 먼 거리에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수비 맞고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 이제는 빠져나갔고요. 골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자, 6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경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역시 뭐 부천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 있고요. 계속해서 경기를 좀 주도하고 있지만 확실히 좀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 뺏겼습니다. 네. 자, 역습 갈 수 있고요. 자, 빠르게 가야 돼요. 내려야 돼요. 슛! 아. 자, 그래도 슈팅 한 차례 보여줬었던 윤준섭. 자, 확실히 오늘 가평도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들고 나왔지만 한 번의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라인 벗어났다는 판정. 여기서 인터셉트를 굉장히 잘했고요. 그렇죠. 윤준석의 단독 드리블에 의한 또 오른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문희재 전환 이후에 오른쪽으로 다시 찔러줬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빼봅니다. 연결되지 못하면서 그대로 사이드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소유권이 가평 쪽으로 넘겨졌고요. 다시 교체해서 들어온 홍지민 선수. 돌아서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홍지민. 박영준. 두 명 마크. 뒤쪽으로 빼냈습니다. 오른쪽 연결. 허창우. 중앙 쪽에서 왼발 슈팅 굴절이 됐습니다만 그대로 골라인 벗어났습니다. 오늘 굴절된 골로 양팀 모두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런 공들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슈팅이 네 계속해서 좀 빈다고 있지만 수비수들이 이를 또 잘 챙겨줘야 됩니다. 네. 정세미가 이번에도 길게 핸들링. 아쉬운 핸들링 두 번이 나왔습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한 모양인데요? 네, 특히 뭐 지난해 데뷔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나가지 않았다는 저... 판정. 사실은 저 골리 입장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위치예요. 그렇습니다. 상대 공격을 또 막아내야 되는 이런 또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고요. 자, 몽골에서 때리지 않았고 이제 갑니다. 왼발 슈팅 장전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허창우 쪽으로 잡았습니다. 찔러줬고요. 자, 찬스네요. 자,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각을 좁히는 것이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지금 반대편 동료에게 연결이 된다면 더 위험한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잡아놓고 왼발 슛! 네. 로키한 슈팅이 있었던 이두용 선수. 네. 확실히 왼발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전반전 거의 파상 공세를 가져가는 판타지아 부천입니다. 지금도 맞고 나갔군요. 이두용 제쳐놓고 들어갑니다. 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수비 맞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툭툭 치고 올라갔는데요. 마지막에 터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격권이 넘겨졌습니다. 자 보통은 약체라고 불리는 팀들이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어떻게 깨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평도 좀 수비 수들과 미드필드 간격이 좀 넓어지면서 상대에게 계속해서 좀 공간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열리나요? 오, 네. 온전 상황 잡아내는 정세미. 자 지금도 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본전 상황에서 잡아냈습니다. 1패스 올려줍니다. 문희재 걸렸고요. 아, 자 이런 상황이 좋은 찬스 연결될 수 있는 태클. 아, 네. 반칙 없이 그대로 갔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지금 작전 타임 요청을 네. 한 모양입니다. 가평에서 먼저 작전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네. 앞선 반칙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태클이 깊었지만 일단 고의성이 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작전 타임이 나왔고요. 지금의 작전 타임은 아무래도 뭐 체력적인 좀 보호를 네. 위한 작전 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딱 전반전이 절반가량 흘렀던 시점이고요. 가평이 이제 10분 동안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냈지만 또 추가 골은 터뜨리지 못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끼리 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공격이 상대 쪽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가평팀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것이고 네,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이 이제 카운터택을 넘어갔을 때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전반전에 봤을 때도 뭐 18번에 박영준 선수나 20번에 윤준석 선수가 혼자 이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지만 2선에 있는 선수들과 좀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또 대처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이팅을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가평 FC입니다. 이 박영준 선수나 홍지민 선수가 교체를 계속 바꿔주고 있는데 이 박영준 선수의 역할을 홍지민 선수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전방에서 분명히 저 선수도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한 방이 있는 선수거든요. 이런 또 한 방을 언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미끄러졌고요. 지금 땀이 네. 흘렸기 때문에 자 피치를 한번 또 점검하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이 좀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요. 정비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이 화천에서도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화천 그 부대원이죠. 네. 네네. 오늘 또 지역에 있는 군 장병들이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접어놓고 밀어줍니다. 지금은 글쎄요 크로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좀 굴절을 노린 듯한 그런 문직수의 크로스였습니다. 코너킥 빠르게 갑니다. 걸렸어요. 그대로 골을 연결시키는 문희재. 자 두 경기 연속 골이고요. 자 지루했던 좀 1회 균형을 깰 수 있는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전반전 9분 23초 문희재의 골이 터지면서 2대1 앞서러 가는 판타지아 부천 FC입니다. 지금은 확실한 네. 작전에 의한 패스와 그렇죠. 공격이었고요. 그리고 각도도 워낙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8번인 문직수 선수와 문희재 선수가 아주 눈빛이 잘 맞았어요. 이번엔 2대1의 스코어 앞서 나가는 판타지아 부천 FC입니다.
점프해서 잡는 김준호 골키퍼. 제쳐는 놨습니다만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측면 공간은 워낙 또 원활하게 사용하는 부천이네요. 그렇습니다. 좌우 측면 뭐 문희재 선수도 그렇고요. 문직수 선수도 그렇고요. 굉장히 기동력이 좋은 오늘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평의 김대훈 선수가 지금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졌었는데요. 계속해서 의료진과 체크를 해보고 있고. 자, 지금도 공격권을 너무 쉽게 내주고 있는 가평입니다. 네. 굳이 지금은 그렇게 세게 찰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렇죠. 네.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영준. 허창우. 멀리서 때려봤지만 중앙 쪽 허창우. 다시 뒤쪽. 문희재 주고 움직였습니다. 임경훈의 슛. 네. 임경훈 선수가 강하게 때린 걸 좀 즐겨하는 선수군요. 네. 특히 오늘 좀 슈팅이 살짝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잡아놨습니다. 허창우. 다시 한번 동료를 받고요. 다소 먼 거리 문직수 주고 움직였습니다. 임경훈 끌어냈고요. 자, 여기서 몰고 들어간 박영준. 지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왼쪽으로 힐끗 바라봤다가 본인이 직접 때려봤는데요. 그렇습니다. 17번은 홍지민 선수를 좀 노려볼 수도 있었고요. 정샘이 잡습니다. 임경훈. 일단 돌리면서 템포 조절합니다. 계속해서 주고 움직입니다. 문직수. 자, 문희재. 네. 짧게 줍니다. 다시 한번 높이 떴고요. 벗어납니다. 아쉽게 공격 기회를 잃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가평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격권을 굉장히 어렵게 가져오고 있지만 잔실수들이 초반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영에서 거의 지금 플레이를 펼칠 수밖에 없는 가평이고요. 뒤로 연결. 문직수. 자, 지금 잘 끌어냈어요. 볼 뺏겼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대응 수비가 됐습니다. 중앙 쪽에서 우측 받고 빠르게 연결. 문희재 흘려주었습니다. 아,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백나무의 골. 자, 지금도 측면에 있던 백남목 선수에게 오픈 찬스가 열렸고요. 이런 찬스를 놓칠 선수가 아닙니다. 네.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1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다시 선수 교체를 가져갔고요. 6번에 안광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백남욱, 안광수, 문직수, 임경훈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판타지아 부천 FC였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제든지 선수 교체가 가능한 풋살이 되겠습니다. 치고 들어가서 안광수 정샘이 잡습니다. 라인 근처 소유권 그대로 유지하는 판타지아 부천. 지난 FK리그 준우승팀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성과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판타지아 부천입니다. 그렇죠. 구미와 더불어서 지난 대회 2를 냈었던 부천.
왼발 슛! 걸렸어요. 걸렸나요? 마지막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위치를 잘 지키고 있었던 문직수 선수가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일단 부천으로서는 네 골을 터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력을 좀 선보일 수 있었던 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희재가 골을 넣은 백나무이 골을 넣은 지 지금 불과 30초 만에 다시 한번 골을 기록하는 문직수 선수입니다. 문직수 선수가 골키퍼 앞을 또 잘 노리고 있었어요. 한번 잘 막았었는데 다시 굴절되는 공이 공교롭게 문직수 쪽으로 향하면서 골이 됐습니다. 4대 1의 스코어. 자, 돌면서 이대용 걸렸습니다. 다시 끌어냈고요. 왼발 슛! 잘 막았어요. 정세민 선방. 그런데 지금 이두용만 골이 없습니다. 자, 본인 또 욕심이 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갑니다. 핸드링 길게. 자, 이번에 연결 잘 됐습니다. 다시 뒤쪽. 최전방 쪽을 봤었는데요.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허창우, 장석진, 다시 허창우 쪽으로 안광수 내줬습니다. 자, 발재간 한번 부려봤는데요. 소유권은 이제 가평 쪽으로. 부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 고루 기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리저브 명단에 7명의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고정환 선수, 연상욱 선수, 김종현 선수 제외하고는 모두 뛰고 있습니다. 안광수 반대편 받고요. 그대로 자, 갑니다. 오늘 살짝 벗어났습니다. 안광수 쪽을 향한 이델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주용 선수의 송곳 패스가 좀 관중석의 탄성을 좀 자아내게 만들었어요. 네. 빠져나갔습니다. 허창우 이동. 부산은 옵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뒷공간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오른쪽 본전 상황. 자, 장석진. 자, 피지컬이 좋은 장석진인데요. 길게 봤습니다. 오! 오, 네. 위협적인 슈팅이 한 차례 됐습니다. 워낙 공간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봤던 건데요. 자, 지금도 김준호 선수가 깜짝 놀랄 만한 슈팅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네. 멀리 봤고요. 방향이 좋지 못합니다. 플레인 코치 김재규 선수. 한번 흔들어줬고 뒤로 흘려줬습니다. 이두영 연결시켜줍니다. 장석진. 다시 허창우. 두 명 사이 허창우 빠져나갑니다. 자, 허창우 마지막에 끊겼습니다. 그러나 세 명까지 돌파를 가져갔었던 허창우 결국엔 반칙을 범했습니다. 부천이 팀 반칙 두 개째가 됐습니다. 헤딩. 코너킥을 내주고 말았고요. 다시 한번 슛! 네.
아, 지금은 글쎄요. 앞에서 건드리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었는데. 그렇죠. 송근혁 선수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좀 아쉬운 장면을 만들었어요. 네. 본인도 좀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뒷 상황을 몰랐거든요. 그렇죠. 끌어냈습니다. 자, 지금 동료 선수 좀 가담을 해줘야 되고요. 네. 부천의 수비의 시간이 계속해서 좀 길어질 필요가 있는데 가평 선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노려야 되고요. 계속 좀 넓은 활동 범위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때립니다! 자, 이런 호쾌한 슈팅 필요합니다. 자, 지금도 박영준의 오른발이었어요. 네. 다시 수비 맞고 빠져나갑니다. 공지민 서서히 이동. 이번에 오른쪽 라인 벗어납니다. 머리띠를 굉장히 헤어밴드를 예쁜 걸 하고 네. 홍지민 선수가 경기 임하고 있네요. 어제 뭐 전주맥의 김장군 선수도 헤어밴드를 또 보여줬었고요. 네. 물방울 무늬 네. 헤어밴드네요. 네. 이름도 사실은 그 남자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지민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데요. 어제는 또 제천의 김혜수 선수 그렇고. 그렇죠. 네. 뭐 이름에 꼭 남성 남녀 성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주로 쓰는 이름은 아니니까요. 네. 네. 고정환이 뒤로 내줬습니다. 고정환도 투입이 처음이 됐고요. 자, 올라가야 돼요. 김재교. 고정환 마크. 따라붙습니다. 연상우까지. 확실히 오늘 부천 쪽에서는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겠다는 의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사실상 이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눈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좀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 고정환 오른쪽 연결 걸렸어요. 때립니다. 낮고 빠른 슈팅이었었는데요.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급박해질 수밖에 없는 정세미가 되겠습니다. 중앙 위치 고정환 다시 뒤로 임경훈. 자, 대시를 가면서 공격 시도가 있었고요. 정세미 잡았습니다. 저 위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세미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뭐 상대 골키퍼를 보고 슈팅을 하고 있지만 네. 동료 선수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은 더 제 골까지 갈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렇게 해서 넣겠다는 건 좀 요행이죠. 그렇습니다. 네. 고정환 잡았습니다. 임경훈 측면 연결. 다시 고정환. 한번 흔들어 줬고요. 왼발 슈팅. 일단 가평도 지금 부천의 소나기 슈팅을 잘 막아내면서 실점수를 지금 4점에서 좀 잘 막고 있고요. 네. 본인들 또 공격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흘려주었습니다. 고정환. 죽 움직이는 백나무 연상욱. 백나무! 아, 지금은 세 명의 선수들이 네. 정말 유기적인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자, 아주 짜임새 있는 공격을 보여줬던 부천입니다. 네. 이런 점이 계속 나와야 이제 대량 득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네. 보내줬고 주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슈팅까지. 네. 왼쪽 측면 때렸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능을 봤었는데 이영표 그 해설이 나왔던 네. 나왔었는데 본인이 드리블하면 본인은 빛날 수 있는데 아 잡았고요. 오, 네. 정세미가 잡았습니다.
패스를 하면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 그런 네. 또 명언이 있었네요. 팀이 빛나게 하려면 패싱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선 2대1 패스를 보니까 그런 게 좀 네. 떠올랐습니다. 1분 9초가 남았습니다. 연상욱이 주고 움직였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은 주전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부천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리저브 선수로서 오늘 또 교체 명단에 이름 올렸던 선수고요. 네. 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이스하키 비슷하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주전 멤버만 가지고 풀타임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컨 스쿼드, 서드 스쿼드 선수들이 상당히 좀 좋을 필요가 있어야 네. 하는 풋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층에 따라서 성적이 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가평도 그런 부분 선수 수급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상욱의 슛. 네. 이제 31.4초 남았습니다. 지금 벤치에서 31.4초 남았으니까 좀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연상욱. 아, 몸싸움도 치열해요. 네. 백나무 뒤쪽으로 17초 임경훈 선수 슛 걷어냈습니다. 10초 중앙쪽 고정환의 슛 2초 헤딩 처리예요. 네. 마지막 슈팅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반전 주로 공격을 진행했었던 판타지아 부천 FS가 결과로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구미를 꺾으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던 이제 부천인데요. 확실히 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는 부분을 잘 살렸던 전반전이었고요. 가평 같은 경우에도 오늘 4골을 실점했지만 뭐 윤준석 선수나 박영준 선수를 앞세운 좀 간헐적인 역습은 후반전을 기대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전반전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천입니다. 강했다, 약했다. 그래도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 리듬.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현대해상 마음 예보. 채워야 합니다. 여름엔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보다 10% 높여주세요.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지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2016 현대해상 FK컵 오늘 대회 2일차 경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첫 경기로 저희가 판타지아 부천 FS와 가평 FS의 경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뭐 판타지아 부천 FS 지난 리그에서 준우승을 일궈냈던 팀인 만큼 좋은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줬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이곳 화천과 아무래도 좀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가평, 강원도 네. 지역의 어떤 좀 기운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평도 그래도 한 골을 만들어주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력 속에서 최선을 다해줬던 가평이었고요. 네. 첫 번째 골 역시 가평에서 먼저 나왔었던 전반전이었고요. 네. 이 슈팅도 네. 불절이 되면서 묘하게 또 김재규 선수 머리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부천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고 가평 선수 나름대로 또 계속해서 역습을 하면서 호시탐탐 골을 노렸었고요. 네. 김준호의 또 선방도 있었고 이 상황에서 슛이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를 탔었던 부천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경훈 선수의 오늘 역할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렇게 간헐적인 카운터택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가평이었습니다. 이 슈팅도 좋았죠? 네, 백남욱 선수의 아주 멋진 오른발 슈팅이 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뭐 경기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수들이 고른 득점 분포를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해줬었던 가평의 모습, 우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또 문직수 선수 역시 골맛을 봤고요. 다양한 선수들이 다양한 또 골을 터뜨리면서 선수들의 자신감 역시 또 충전을 할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뭐 부천 입장에서는 다만 아쉬운 것은 역시 뭐 이두용 선수가 아직까지 골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 패드트릭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또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준 선수가 끊임없이 열심히 좀 뛰어주고 있는데 슈팅 기회 두 번을 모두 김준호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고정환 선수, 백남욱, 연상욱까지 후반에는 완전히 뛰어주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전반전 함께 하셨습니다. 전반전 부천과 가평의 경기였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확실히 부천이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 있는 점을 활용해서 네 골을 넣었지만 박선덕 감독으로서 이 네 골이라는 스코어 차이가 완전히 만족할 만한 또 스코어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이제 다득점을 위한 카드, 특히 이두용 선수가 팀의 주 득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활용 방안을 계속해서 이제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주문을 할 것 같고요. 네. 가평 같은 경우에 어제 경기에서 뭐 1-11의 대패를 당했지만 전반전 충분히 부천을 상대로 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비록 이제 리저브 선수 명단에 4명의 선수가 있지만 이 4명을 또 어떻게 체력 안배를 하면서 후반전을 보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다시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입니다. 그래도 내 몸속은 하루 종일 촉촉해야 하니까 같이 불러볼래요? 이 수분 리듬 내 몸에 가까운 포카리 스웨트 현대해상 마음 예보
꽉 채워야 합니다. 여름엔 타이어 공기압을 표준보다 10% 높여주세요.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지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가평과 부천, 부천과 가평의 이번 컵대회 첫 대결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 부천과 가평 뭐 전반전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네. 에, 전반 전력이 부천이 좀 앞선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전반전 말미에 가평의 4번 김대훈 선수가 좀 무릎 부상을 좀 느끼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저희 중계석 옆을 좀 절뚝이면 지나갔는데 아마도 오늘 경기는 빠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벤치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 선수의 공백을 또 어떤 선수가 대체하느냐도 이제 후반전에 굉장히 중요한 또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가평이 지금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리저브 명단에 뭐 6번의 김관훈 선수 또 뭐 17번에 홍지민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아마 김대현 선수 역할을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릎 통증으로 이 김대현 선수가 현재 빠져나가 있습니다. 수비 자원으로서 이제 김대현 선수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는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에도 김재규 선수와 함께 최후방 이제 수비수 역할을 잘 해줬고요. 네. 팀이 또 4골을 허용했지만 이 대량 실점을 또 막아주었던 이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최대한 뭐 이길 수 없다면은 좀 최소 실점을 줄여서 경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부천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골을 좀 집어넣는 경기를 오늘 기왕이 펼쳤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 경기에서도 구미를 상대로 5골을 넣었지만 구미 이 부천이 갖고 있는 공격 자원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쉬운 또 득점 분포였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더 많은 골을 위해서 아마 후반전에도 공격적인 전술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창화, 임경훈 선수가 피치에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전반전 초반에 나왔던 선발 라인업이 그대로 네. 가동이 되는 부천 FS가 되겠습니다.
윤준석과 김관훈 그리고 송근혁 선수로 나왔군요. 아, 송근혁 선수도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김재규 선수가 나오는 후반전 시작의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비수 역할, 김대원 선수 역할을 김관우 선수가 이제 후반전의 역할 또 임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시작하자마자 실수가 나왔습니다. 측면 패스를 줄 때는 굳이 저렇게 강력하게 줄 필요는 없는데요. 네, 동료 선수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계속해서 공을 좀 깔아차줘야 공을 컨트롤하기가 용이합니다. 슛! 오늘 재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왔었던 이두영. 11초 만에 나온 슈팅이었어요. 띄워서 보냅니다. 터치를 씌워줬고요. 뒤로 내진 김재규. 윤준석 거쳐서 이번엔 김관훈에게. 윤준석. 자, 사이드라인 패스는 네. 계속해서 강력하게 갑니다. 지금도 좀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면서 상대의 흐름이 좀 끊겼다는 의도였는데요. 네. 패스가 계속 부족하면서 공격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요소 요소의 배치가 된다는 것, 이 간격 조정하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비와 미드필더의 간격도 그렇고요. 미드필더와 최전방 공격과의 또 간격 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것은 풋살뿐만 아니라 이 형제 스포인 축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핵심이죠.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정세미. 잘 쳐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두영 선수는 오늘 계속해서 좀 정세미 걸립니다. 네. 계속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터치 시켜주고 임경훈의 슛! 지금도 슈퍼세이브였어요. 잡아놓고 움직입니다. 라인을 타고 하지만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교체스트로는 송근혁 선수가 좀 빈 공간을 느끼지 않게끔 플레이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네, 전반전에도 박영준 선수가 역할을 잘 해줬었고 이제는 좀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송근혁 선수가 좀 많이 뛰어줘야 됩니다. 네. 측면 봤습니다. 그대로 때렸고요. 이 측면 공간에서 대각선 위치에 있는 슈팅을 줄곧 하고 있는 판타지의 부천 선수들입니다. 걷어냅니다. 헤딩 처리. 이두영 흘려줍니다. 자, 좀 찼죠? 안쪽 들어왔죠. 쳐냈습니다. 다시 한번 송근혁. 골절 상황. 접어놓고 다시 한번 내줬습니다. 흘려주는 상황. 자, 문직수 그대로 봤는데요. 자, 지금 빠르게 올라가줘야 돼요. 네. 송근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지금 부천 선수들이 자리를 잡았고요. 네. 시간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준석 밀어주었고요. 다시 온전 상황. 윤준석! 자, 끝까지 따라붙는데요. 온전 상황. 자, 아직 골 살아있었고요. 네. 이제는 반칙이 됐습니다. 자, 선수들이 또 일으켜줍니다. 네. 가평의 후반전 첫 반칙. 중앙에서 임경훈이 줄곧 찼습니다. 자, 송근혁 저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송근혁 반칙이 됐습니다. 자, 가평도 너무 완벽한 찬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슈팅 찬스가 열렸을 때는 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두영 선수가 앞쪽에 있는 선수를 봤었는데 터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공격 패턴은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양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도 좀 지나치게 측면에 의존하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가평은 이렇게 되자
6번에 김관우 선수를 빼고 홍지민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아, 슛! 아, 잘 막았어요. 골대까지 맞고 빠져나갑니다. 정세미가 정말 고군분투하는군요. 끊어냈습니다. 저자 연결될 수 있을까? 아, 마지막에 걸렸군요. 허창우 선수 수비가 좋았습니다. 임경의 슛. 자, 후반전에는 이 파상 공세를 정세미 선수가 잘 막고 있습니다. 지금 니어 포스트로 들어온 것들은 정세미가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깝게 공간 좁았습니다. 라인 벗어납니다. 허창욱 빠져나가고 다시 백남욱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백남욱. 이두영. 안쪽 찔러줬는데요. 다시 수비 맞고 빠져나갑니다. 전반전에 이온 4대1 스코어가 후반전 대략 한 4분 정도 지난 시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너 쪽 이두용 슛! 골포스트예요. 오늘 참 이두용은 골과 인연이 없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보완이 됐습니다. 백나무 임경훈 반대편 내줍니다. 터치를 잡아놓고 임경훈 쪽으로 다시 움직인 선수를 봤습니다. 김종현 찔러졌지만 걸렸고 지금은 지금 반칙이죠. 네. 백나무의 반칙.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를 지금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반칙 맞습니다. 부천의 첫 반칙이 됐습니다. 길게 헤딩! 좋은 헤딩이 한 차례 나왔는데요. 자, 풋살에 옵사이드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상대 뒷공간을 잘 노렸던 홍지민이에요. 그렇죠. 홍지민의 키를 저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가평이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좀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공격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도 무조건 공격에만 힘을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 하나하나가 이렇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번의 김재규 선수도 그렇고요. 17번의 홍지민 선수도 그렇고요. 기회를 살려줘야 됩니다. 백나목 돌면서 내줍니다. 임경훈. 자, 왔어요. 백나목의 슛! 정세미가 이번에도 막습니다. 흘려 보냈고요. 임경훈 앞쪽 실로 골킥 성공. 골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야 이두영이 골을 만듭니다. 자, 후반전의 첫 골. 또 오늘 경기 자신의 첫 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 대회 네 번째 골이 이렇게 되면 기록이 되는군요. 자, 이두영 선수요. 정세미 선수 수차례 파상 공세를 잘 막아냈는데요. 지금은 워낙 위치를 잘 잡고 있었네요. 네. 후반전 5분 대략 40초 정도에 이두영 선수 골을 만들면서 5대1이 됐습니다. 박영준 뒤로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아, 끈질기게 수비 좋아요. 네. 그렇죠. 흘려줬고요. 골키퍼 나와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김준호 골키퍼가 정말 잘 나와줬네요. 네, 판단력이 아주 좋았고요. 네. 박영준 선수의 아주 한 박자 빠른 패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끈덕진 몸싸움. 자, 뺏긴 이후의 동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유권 그대로 유지하는 가평의 패스. 일단 뒤로 내준 김재규입니다. 백나무. 대각 찔러줬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네. 슈팅 시도가 있었던 김종현 선수입니다. 오늘 그 명단에 있는 리저브까지 포함해서 모두 명단 선수가 경기를 뛰고 있는 부천 FC입니다. 다시 주고받았고요. 슈팅 찬스를 놓쳤습니다. 자, 팀 찬스예요. 네. 송근여 뒤쪽에서 끊어냅니다. 백나무기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본인이 이들 패스 시도 이후에 볼 뺏기게 되자 바로 뒤쪽에 네. 수비. 이렇게 빠르게 백코트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전술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거든요. 네. 걷어내는 정세미. 바빠요 정세미 선수가. 들어가면서 슈팅 기회 끊어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씩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갔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대로 가네요. 그렇죠. 선수들이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가지 않았다면 그대로 경기를 이어가야죠. 주심의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인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네. 문희재 슛! 잘 막았어요. 오늘 저 니어포스 쪽으로는 슈팅은 전부 걷어내고 있는 정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면은 좀 걸릴 위험이 높다는 얘긴데 경기를 통한 좀 학습이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엔 반대로 이동하는 문희재. 임경훈 끊었어요. 중앙 쪽 흘려줍니다. 다시 내줬고 선수가 많은데요. 임경훈 슛! 다시! 네. 걷어냈고 재차 슈팅 벗어납니다. 오늘 저 그 골포스트에서 왼쪽 위치 가평 기준으로 왼쪽 위치는 네. 거의 정샘이 좋은입니다. 오늘 5실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이브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정세미 선수. 좌측면에서 뒤로 내줍니다. 중앙 쪽 들어온 선수가 있죠. 마지막에 부정확한 패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습 번거리 급한 슈팅이 돼버렸습니다. 길게 핸들링 가슴 트래핑 이후 흘려줍니다. 제쳐놓고 라인 근처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골을 기록하는 판타지아 부천 문희재 선수의 골입니다. 자 이번 때문에 3호 골을 신고하고 있는 문희재입니다. 네.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을 본인이 또 작성을 했고요. 이제 6-1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자 이제 대량 득점으로 갈 수 있는 신호탄을 또 본인이 쐈어요. 네. 6번에 안광 선수가 완벽한 지금 컷백을 해줬고요. 그렇죠. 문희재를 막고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돌아들어 움직이면 워낙 좋았었고요. 네.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좋아요. 1대1 상황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번엔 안광수의 마무리입니다. 운직수와 네. 안광수가 정말 아름답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케미를 보여줬어요. 네. 이제는 7-1. 자, 선수들 표정도 이제 좀 밝아지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문희재가 골을 넣은 지 불과 한 20초 만에 다시 네.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세비 혼자 지금 잘 막아준다면 바로 이런 플레이로 정세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들이 정세미를 도와줘야 하겠고요. 뒤로 연결. 윤준섭. 홍지민. 길게 봅니다. 긴 패스의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가평입니다. 네, 이제 미드필드를 거쳐서 좀 아기자기한 패스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좀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었던 장석진이었고요. 박영준 한 명 앞에 두고 왼발 때립니다. 네. 코너킥 연결. 김준호가 지금 좀 아쉬웠습니다. 안 막아도 됐거든요. 그렇죠. 본인 일단 터치를 했기 때문에 또 코너킥을 내줬어요. 가깝게 봤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이제 후반전도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네. 대시에서 보완이 됐고 그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번엔 장석진의 골. 자 장석진 선수까지 골맛을 보게 된다면 팀 분위기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치 분위기 아주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 경기 시간으로 29분 시작해서 지금까지 1분 동안 세 골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뭐 폭풍 같은 공격을 몰아치고 있어요. 네. 스웨덴에 들어갔었던 장석진이 골을 만들면서 이제 8-1이 됐고요. 가평 쪽에서 작전 타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전반전과 동일하게 이제 잔여 10분여를 남겨놓고 작전 타임을 사용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전반전과는 다르게 좀 대량 실점으로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까요? 지금 뭐 정세미 선수가 골문을 잘 지키고 있지만 수비수들 간에 좀 이 협력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김대원 선수가 좀 빠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많은 골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홍지민 선수나 김관우 선수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급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것은 지금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주요 이제 공격수가 없을 뿐더러 부천 역시 뭐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 펀치를 날리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 FS. 지금 체력적인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게다가 지금 가평 벤치는 따로 감독 코치가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 스스로 이런 좀 악재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네. 정세미 선수가 파이팅 파이팅 외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최우방 골키퍼가 파이팅을 해주면 공격수들 좀 힘을 내줘야 됩니다. 네. 네. 박영준 높이 떴고요. 라인 벗어났습니다. 분명히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좌우측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패스는 용이합니다. 네, 상대 시선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고요.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수록 공간이 나옵니다. 슛! 네. 들어갑니다! 자, 9-1의 스코어! 이번에는 문직수의 골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는 문직수네요. 네. 앞서 전반전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확실히 지금 상대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또 터뜨렸어요. 네. 9-1. 가평 입장에서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라인 벗어났습니다. 사실은 풋살이 이런 스코어에서 이런 시간대에 접어들면은 그야말로 좀 기가 죽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은데 가평 선수들이 좀 최대한 분발을 해주면서 따라 붙어주는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한 골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사기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아직 시간이 뭐 8분 52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긴 이릅니다. 네. 자, 일단 잘 막아줬습니다. 가평도 본인들이 지금 카운터 원택이라는 전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좀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이 경기 중간에라도 좀 뭔가 완성시키는 모습, 뭔가 완벽한 카운터 어택의 모습 한 차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야 이제 선수로서도 성취감을 느끼고 또 다음 경기에서도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지나치게 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지금 대시안 선수를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어, 네. 강하게 한번 때려봤었던 문직수. 아 지금 저는 볼보이가 아, 들고 있었거든요. 강하게 걷어차길래 지금 플레이가 진행 중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딱 끝까지 지금처럼 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광수가 계속해서 방향 전환해 줬고요. 왼쪽으로 고정환 볼 뺏깁니다. 문직수 뺏겼습니다. 자 빠져나온 박영준 뒤를 돌아봤고요. 박영준 아 네 골키퍼는 벗겨내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가죠. 아하 왼발 슈팅이 부정확합니다. 자 득점에 실패했지만 한 번의 역습 박영준 선수 그리고 뭐 6번의 김관훈 선수 네. 한 방이 있습니다. 안광수가 띄워서 보냈습니다. 잘 띄웠어요. 전달받았고요. 골프 앞쪽, 정세미 앞쪽. 다시 한번 안광수 쪽으로. 안광수 내줬고요. 지나간 선수 네. 있었죠. 활용이 됐습니다. 10대 1의 스코어. 자, 10점을 채웠고요. 지금 3자 패스가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연상우까지 골을 만들면서 10대 1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블링 좋았고요. 네. 한번 꺾어주었고요. 연상우 선수를 막을 수가 없었죠. 네. 안광수가 워낙 재간둥이네요. 네. 오늘 교체 명단 중에는 7번의 고종환 선수, 14번의 김종현 선수를 제외한 전 선수가 지금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축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득점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두 자릿수 득점에 진입을 했고요. 네. 본전 상황. 일단은 빼냈습니다. 김관훈의 모습. 문직수 왼쪽 밀어주었습니다. 한번 흔들어 놓고 다시 움직이는데요. 안광수. 안광수? 홍지민이 뺏어냈습니다. 그러나 동선 겹치는 모습. 전환시켜줍니다. 안전지역으로 처리. 공격하기가 워낙 뻑뻑하군요. 네, 부천이 지금 4명의 선수들이 포지션을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패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고정환. 자신감 있게 슈팅. 네. 정세미가 걷어냅니다. 지금도 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요. 중앙 쪽 연결. 오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 자 연결이 됐고요. 자 볼트를 네. 받았네요. 자 모처럼의 찬스였는데 지금 아쉬웠습니다. 라인 벗어났습니다. 홍지민 쪽에 연결이었거든요. 네, 이런 찬스가 좀 들어가줘야 팀 사기가 그나마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5분 26초가 남았습니다. 힐 패스. 연결시켜줍니다. 다시 갈아줬고 혼전 상황 잡아내는 정세미. 정세미가 지금 화가 많이 났네요. 네, 네. 본인이 충분히 역할을 잘 해주고 있지만 또 결과는 또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네. 앞서 강한 슈팅을 보여줬었던 고정환.
서서히 이동합니다. 백나무 주구 움직였습니다. 연상우 고정원이 다시 이쪽으로 질러줬어요. 네. 좋은 패스 한 차례 나왔었는데 고정원이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백나무 좌측면 봤습니다. 코너쪽 다시 뺐습니다. 안광수가 백나무 쪽으로 백나무 고정환 라인 벗어났습니다. 4분 9초가 남았고 10대 1의 스코어 작전 타임 요청을 했군요. 자 부천도 이제 남은 작전 타임을 하나 사용을 하면서 좀 체력적으로 선수 좀 힘든 시간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부천은 자신들이 오늘 해줄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이두용 선수 결국에는 골 하나 기록을 했고요. 문직수, 문희재 멀티골을 또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또 리저브에 포함되어 있는 연상욱이랄지 장석진, 안광수, 백나무까지 모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면서 박선덕 감독의 얼굴에 좀 미소를 머금게 만들었고요. 네. 남아있는 시간 동안도 이제 뭐 사실상 대세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좀 골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B조는 이렇게 되면은 군산과 부천의 강세가 뚜렷해서 이 두 팀이 토너먼트에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네, 구미와 가평이 뭐 이제 그 뒤로 쫓고 있지만 이 군산과 부천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미와 군산 경기가 진행이 돼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오늘 중계가 B조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는데요. 구미와 군산 경기가 또 2시에 있거든요. 네, 또 이 경기 양상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또 바뀔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는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부천은 2승을 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금 다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또 드리냐면은 1위로 올라간 팀은 부전승으로 한 게임을 덜 치른 가운데 그 토너먼트 경기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유리합니다. 박용준의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1패스 잡았습니다. 연상욱 밀어줬고요. 벗어납니다. 연상욱과 장석진의 네. 콤비 플레이가 또 한 차례 나왔습니다. 지금도 연상 선수가 욕심을 부릴 수 있었지만 또 장석진에게 내주는 또 이타적인 플레이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슛! 오, 네. 빠른 템포의 코너킥 슈팅. 다시 한번 갑니다. 걷어낸 장세미. 뭐 어떤 선수든지 슈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백나무? 오! 오. 네. 머리에 맞은 것 같은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자, 아빠 가져갑니다. 가평도 좀 활동지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부산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선수를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가평이 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분대도 곧 있으면 2분대로 가겠습니다. 장석진 밀어줍니다. 김종현 다시 김종현 쪽으로 왼쪽에 지금 선수 좀 몰려있습니다. 연상욱 베스미스 장석진이 미안하다는 사인을 냈습니다. 아빠 가져가고요. 이 지금 그 코트 위에 있는 선수들도 그 기회가 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몰리는 싸움에서는요.
이런 기회 속에서 본인들도 성장하는 걸 느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주전 경쟁에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김종현의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팀이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팀 내 무한 경쟁. 오른쪽 연결 김종현. 김종현 슛. 네. 정세미 존이었습니다. 근데 정세미가 10골을 허용했지만 허용한 것만큼의 또 세이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슬 이전에 코너킥 진행했죠. 지금은 사인 이후에 코너킥이었습니다. 연상우. 백나무 돌려주는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두 명이 달라붙었고요. 빠져나가는 김재교. 끈덕지게 일단 수비를 해줍니다. 1분 25초가 남은 오늘 경기. 두 명이 달라붙었고 저럴 때 지금 좀 도와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3번의 김재규 선수가 지나치게 좀 이 선에 지금 쳐져 있었어요. 네. 좀 시야에 보여야 본인도 어디에 줄지를 판단을 할 텐데. 일단 가평 선수의 공을 반칙. 네, 지금 반칙이네요. 송근혁 선수의 반칙. 또 정세미 선수 답답했는지 앞서 그 상대 진영에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을 때 본인이 제이 페널티 마크 앞쪽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네. 수비수 역할까지 또 보고 있고요. 네. 맞고 나갔습니다. 1분 안으로 들어옵니다. 연상우 오른쪽 연결 장석진. 이렇게 사이드라인 패스를 어떻게 주는지를 좀 보고 배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장석진의 골. 장석진도 두 골째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이 됐습니다. 자, 이 스코어는 네. 네, 말씀 이어주시죠. 네, 연상욱 선수의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요. 마무리까지 잘 이어졌습니다. 네. 이 스코어는 바로 지난 경기에서 본인들이 패했던 스코어와 같습니다. 군산의 지난 상대로? 경기에서요. 네. 네. 2시에 펼쳐지는 군산의 경기가 이렇게 되면 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평은 당연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또 김대현 선수가 부상으로 네. 빠져나갔잖아요. 또 남은 경기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살려놓고 그러나 따라붙지 않습니다. 9초. 오. 4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때려야 되거든요. 때려봐야죠. 홍지민 그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가평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숫자. 1대 11 패배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네, 가평으로서는 이제 조별리그 2연패에 빠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오늘도 했었고요. 네. 반면에 부천 같은 경우 역시 지난해 리그 준우승팀답게 정말 강력한 전력을 뽐내면서 2연승으로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뭐 사실상 확정 지은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승을 하게 되면서 게다가 오늘은 또 다득점 많은 점차의 승부로서 정리를 하면서 오늘 경기 판타지아 부천 FS는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B조 일단 1위로 등극을 하게 되는 판타지아 부천 FS가 되겠고요. 저희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네. 잠시 후는 아니죠.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네. 네. 14시부터는 예스구미와 드림오브 군산 이 두 팀의 경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6 현대해상 FK컵 오늘 대회 2일차 부천과 가평의 경기, 부천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해설 장영우, 캐스터 박용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